바로 영어 교육 도시에서 이태원 프리덤 예. 아우 지금 서울 이태원으로 맛집 촬영 왔어요 오늘. 와 여기 이태원 아니고 모슬포의 영어 교육 도시 안에 있는 멕시코 타코 요리 전문점입니다. 속과 뜨거찬 타코하며 신개념 나초까지. 오늘 첫 번째 음식은 너희로 정했다. 아우 사장님, 아우 네, 다니엘 헨이 나와서 다니엘 헨이. 그냥 일반 멕시칸 음식하고 텍스 멕시칸하고는 좀 다른가요? 미국령에 있는 텍스 멕시코라는 곳에서 이제 음식을 다 따왔고요. 아... 아시다시피 저희 영화관에서 많이 보는 그렇죠. 나초 같은 경우. 네네. 보통 한국 사람들은 나초를 찍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초라고 하면 나초 위에 토핑이 뿌려져 있는 걸 나초라고 해요. 제가 나초 꽤나 찍어 먹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토핑을 얹어 먹어보겠습니다. 첫 입맛은 프레시! 아, 여기서 영어 쓰면 안 되나? 오, 이게 지금 콩부터 토마토, 치즈, 응? 와,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올라가서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매혹적인 멕시코 요리, 미각을 유혹하는 이 음식을 보라. 지금 보세요. 밑에 이렇게 치킨도 있고요. 밥이 있어요. 밥이 한 그릇에 소복하게 담은 브리또. 어머, 이 맛은 우리 애기들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색감의 맛. 우리 아이들 그냥 영양 주식이네요. 신선한 맛을 즐겼다면 이번엔 담백하게 가야죠. 녹아 손들어진 치즈 먹기 전에 얼른 내 입 안으로 저장. 빙떡에다가 흑돼지 고기를 넣은 맛. 그래서 그냥 심심한데 고소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치즈 구운 게 딱 도우가 이렇게 도우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씹히는 맛도 있고 아삭아삭. 아, 여러분 이걸 기다렸습니다. 네 맞아요. 멕시코 전통 요리 타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첫 입맛이 멕시칸 요리라고 하면 뭔가 강하고 맵고 맵고 강하고 시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순해요. 그냥 살짝 그냥 특별한 간도 아니고 그냥 소금 간 정도만 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각종 채소들이나 재료들을 다 불에 그릴 했어. 다 살짝 구운 맛이 좀 나고 아주 그 멕시칸의 정통을 지키기보다는 뭔가 퓨전스럽고 뭔가 여기 한국인의 입맛도 맞추고 제주인의 입맛도 맞추기 위한 그런 섬세함이 보인다. 사장님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 오.